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켄입니다. 자, 드디어 전 세계적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검은 신화 50 출시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제가 그래픽을 말이죠. 이게 설정을 한 다음에 게임을 껐다 다시 켰어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그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버벅이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실제 게임 화면은 정말 부드럽습니다. 버벅이는 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마 녹화가 4K로 지금 하고 있어서 약간 좀 버벅이는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와, 그래픽 진짜 좋네요. 지금 PC판이다, PC판. 와, 그래픽. 와, 근두운. 약간 좀 버벅이시죠? 근데 실제 화면은 전혀 버벅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되게 부드러워요. 자, 첫 인트로 컷신이죠. 한번 봅시다. 와, 진짜 중국 기술력 무섭네요. 아직까지 정말 좋습니다. 와, 요 근래 한 게임 중에 그래픽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좀 더 해봐야 알겠지만 뭐 최적화 문제라던가 스토리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근데 와, 그래픽은 진짜 我取到了，俺老孙啥功名不要，只求回到这花果山中了，过过逍遥日子。上面的天王老子信不过我，我懂。让你小子带些虾兵蟹将过来虚张声势。 又想唬我回去做神仙，嘿嘿嘿，我也懂。我不懂的是，你他娘的杀我猴子猴孙！ 와, 진짜 다른 건 다 까도 그래픽으로 까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좀 더 봅시다. 蠢狗，放肆！还不退下！都系好了，他不是只普通猴子，他是有功的猴子，是封过佛位的猴子。这里除了我，没人配与他单挑。猢狲的猢狲。 我本不想与你这个手下败将再战一场。这样吧，一会儿若是你败了，我带你回天庭，他们留在这里铲平花果山。若是我输了，我定然不会罢休，他们照样铲平花果山。哎呀！ 生灵涂炭，好歹也同僚一场，是真不想打。要不你现在就跪下认个错，这事儿就算过去了，如何？这么多年了，除了那只猪头。 就说你最会扯淡，最能逗老孙开心。杨兄弟，你放心，待会儿我只拔下你额头上那颗眼睛尝尝鲜，其他两颗先给你留着。
我让你亲眼看看，我是怎么杀光天庭每一条狗的，这里的，上面的，还有刚刚那条黑的，留下点儿，一起上吧。 자, 이제 전투 들어가네요. 老天一再给你机会，你这般不是。촤. 아, 이게 지금 규칙이죠? 몸을 굳게 해서 방어하는 거. 분신술. 아직까지 움직임은 나쁘지 않아요. 이야. 도전승부. 你可知这长生不老的佛位，有多少人求而不得？长生不老，三界六道不就毁在这四个字上？ 월세 제천 대신. 오, 마강살포! 피하고 굳히기! 기업? 훗! 얍! 핫! 튀어! 아! 아프다잉? 튀어! 아! 얍! 태극무이야! 아, 혹시 이거 침수 같은 거 넣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좀 조용히 할게요. 효과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과음. 자, 와, 이 연출 지리네. 와, 인트로. 你受了天禄。 本性未改，今日谁也救不了。好兄长，你的刀钝了，正好给俺老孙挠个痒。이 초반 인트로에 모든 걸 다 갈아 넣은 느낌이에요, 약간. 이 끝까지 이런 퀄리티로 가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직까지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술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싸우고 있어요. 다시 연출이죠. 헐.
몸을 굳혀서 막고 있죠. 와. 도끼 나왔다, 도끼. 야, 산을 두동강. 좋아요. 小外甥，这就是你说的丹条。天上阳光扎眼的很，老整再和你舅舅去山里会会。 손오공 머리띠죠. 머리띠 제가 저거 이름이 생각이 안나서 찾아봤는데 긴고아라고 하더라고요. 긴고아 머리띠가 왜 이렇게 긴고야? 이럴 때 긴고아? 네, 넘어갑시다. 这便是孙悟空的最后一个故事。他一生豪杰，平生最喜自由自在，纵然得了正果金身，却还是受不得天条繁荣，一心想着回来这里与咱共乐天真。谁知他辞了佛位。 欢喜欢想，有些人倒是越发放心不下。哎，这块石头啊，在山里住了不知多少时节。 我打小听人说，齐天大圣的尸身就藏在里面。他乃天禅石猴，本有不生不灭的大神通，纵然不幸身死，但神魂没有完全消散，而是化为了六件灵物。 各自逃遁隐匿世间，这便是大圣六根的传说。可惜数百年来，无人亲眼得见。唉，我老了，走不完。 这四周茫茫之地，但你们之中，庶几会有天命所归，将他遗下的灵物一一寻遍。待灵物尽数回归花果山之日，或是大圣复生之时。 이게 그 여섯 개 유물을 찾는 여정이 될 것 같아요. 야, 여기까지 인트로 연출 질이고요. 그래픽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지금 녹화가 조금 잘못돼서 약간 버벅이는데 실제 게임은 전혀 버벅이지 않아요. 이따가 다시 이제 껐다가 다시 켜고 플레이를 해볼게요. 그래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지금 첫 느낌은 상당히 좋네요. 그러면 또 봬요. 감사합니다.